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들렁이도 노르벨 게임은 냥코 대전쟁. 오늘은 냥코 대전쟁 할 건데요. 오늘은 미루고 있었던 미국 대전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잘 설명해드리자면은 이 컨텐츠는 1층부터 100층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깨는 컨텐츠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1층부터 80층까지 깨놓은 상태고요. 원래는 1층부터 80층도 올릴까 했지만 진짜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이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운빨과 가지고 있는 캐릭터 수 이게 주요이기 때문에 보여줄 게 상당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80층부터 100층 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캐릭터 수는 140개, 한 3번 정도 삐끗한 것 같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캐릭터의 수는 510개였거든요 자, 오늘 140개 가지고 100층 무조건 깹니다. 무조건 보여드리는 컨텐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눈이 자, 현재 81층에 지금 악마랑 무속성이 있거든요. 쉽지, 악마랑 무속성인데. 잠깐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밀고 들어온 애들이 있냐는 건데 술럭 정도만 조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쓰레기들 좀 제거해. 메타빌리버스터랑 고방으로 세뇌된 벽 하나 가져가지고 이쯤에서 그라디우스 없애주고 쓰레기 하나, 쓰레기 둘, 여기에 송골매 어떤데? 설마 못 깨겠어? 자, 갑시다. 그냥 이거는 그냥 고방 대충 소환해주고 가면 되지. 송골매 하나 넣어주고. 메타빌리버스터? 쓸모가 없다. 나는 바로 돈 기다렸다가 루리 하나 넣어주면 된다. 글라디우스 하나 넣어주고 자동사냥 온! 82층? 클리어! 일단은 나는 그래도 메인 딜러 한두 개씩은 가져가기 때문에 이 중요한 캐릭터 한두 개만 딱 포진되는 순간 질 수가 없다. 현재 상위 4% 누가 죽냐? C8! 아, 고방 두 개 뒤졌어. 고방이 너무 빨리 날아가. 고방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대부분 뒤진 판들은 고방이 없어서야. 악마적 아직 쓸만한 애들 많기 때문에 명교수 살려주고. 이야, 좆됐다. 제가 아까 주라기 실수로 그냥 내보냈는데, 아, 여기에 주라기 넣어야 되는데 라고 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여기엔 다 필요 없다. 여기서 파라딘 어떤데? 아, 잠깐만, 메탈 너무 없는데? 좆됐다. 됐다. 아, 파라딘 아간데. 아, 이제 메탈 그만 나와야 되는데 진짜로. 자, 이거 무조건 파라딘 끝까지 살리면서 갈게요. 일단 이게 이거는 깨는데. 와, 안 나왔으면 좆될 뻔했다. 뭐야 이거? 뭐야? 아이씨, 악어 새끼들 와가지고. 야, 이거 파라딘 느낄 진짜 잘했다. 대위기가 참사할 뻔했네요. 야, 이거 주라로는 커버 안 됐네. 나 원래 주라 한 마리만 넣으려고 했거든. 태고 얼마나 똑똑한 거야. 이걸 봤어? 아, 탄양이 살려주자. 탄양이는 아가야. 그렇지! 탄양이 살려주자마자 무속성 존나 나오는 거 어떤데? 자, 이제 똥찌끄레기 레어 캐릭터들 좀 넣어주자. 연날리기. 고방이 너무 없네. 이쯤에서 이거 어떤데? 고양이 거북하. 그렇지, 이 정도면 싸잖아. 못 깨겠어 설마? 나 명예교수? 거북하? 흑탄양 4황, 3황으로 간다. 자, 이거 바로 소환해주고. 아아, 그렇지 그렇지, 명예교수 캐리 미쳤잖아. 이게 명예교수야. 알았어요? 오, 돼지 새끼가 와가지고 바로 깨는 줄 알았네. 자, 초스피드로 가. 그렇지 그렇지, 아귀 짝꾸라, 아귀 컷해 빨리. 그렇지, 흑탄양 믿고 있었잖아. 86층 클리어. 그냥 바로 상위 3%아 흑탄양 여기서 가다. 87층 아아 흑탄양. 아니 세상에, 나 럭가해. 아, 무속성 너무 빨리 썼는데. 이거는 바캉스 하나 넣고 차라리 울슈레에서 조금 적당히 좋은 것들 넣어주자. 가파, 코마리. 여기서 가네샤 어떤데? 쓰레기 고방 하나, 쓰레기 고방 하나 주세요. 와, 새끼 고방 다 썼어? 태구야, 이거 무슨 일이야? 너 알도 다 썼어? 됐다. 고방 너무 빨리 썼다. 아, 잠깐만, 오금이 저려.
아니 고방 아낀다고 아꼈는데도 다 썼다고? 지금부터 고방 존나 아끼고 울실에 존나 써야겠는데? 아니 이게 진짜로 이렇게 빨리 나가면은 대박이네. 야, 이제 에이스들 빨리빨리 그냥 쓸게요. 이러다 평생 못 쓰겠어. 싸구려 고방이랑 가네샤면은 못 막을 수가 없지. 97개 남았어. 좀비 검은 적. 자 이거 에이스 두 마리씩 넣어줄게요. 왜? 여기서 쳐 뒤지면 안됩니다. 좀비 에이스 하나 가져와. 여기서 바로 그란돈. 여기에서 이제 검은 적이랑 하나 가져와. 이게 90층마다 힘을 써야 돼. 그렇지! 아닌가? 아니야. 이쯤에서 칸나? 아니? 이쯤에서 가르디언. 왜? 지금 안 쓰면은 영원히 쓸 데가 없다. 탱커 진으로 가야 돼. 야 설마 먹겠어? 쳐? 웃기면 세상을 억갈 거야. 죽어 이 자식아. 그렇지 클리어 했죠. 90창 클리어. 그냥 그란돈. 뭐 하는 거야. 지랄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백도 들어왔어. 잠깐만. 이건 생각을 못했네. 가봤어? 아 그란돈 여기 있잖아. 아 어쩐지 그란돈 숨어있었구나. 이 새끼 이속 느려서 고맙다. 진지하게 제수 뺄까? 아니야 제수 애기야. 제수는 애기야. 빨간적! 그렇지 아이캣 어떤데? 쿠우는 빨간적 절대신이기 때문에 살려주고 에바게오기 써준 다음에 EX에서 이제 쓰레기 또 쳐내. 이거랑 강무 아직도 살았어! 강무 나가. 에이 깨겠지 이거. 깰 수가 없지. 그렇지 렛츠고! 아 잠깐만 쫄리는데? 멈춤. 아 그렇지 멈춤. 무시하지마 자식이 말이야. 버릇없는 놈들 그냥 하이에나 바로 컷하면서 우성! 참고로 쿠우는 진짜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 바로 뒤졌다고? 강무는 뭐 나오지도 않고 뒤졌네. 아씨 메탈의 천사? 메천? 이쯤에서 나나오 하나 써줘야겠구만. 근데 메탈에 쓸만한 애들 있나? 아 쓰레기들만 남았네. 쓰레기는 천에. 이쯤에서 미래고양이 어떤데? 여기서 나나오 하나 써주고 쓰레기 하나 더 천에. 천사 못 깨겠지. 아 쫄리는데? 괜찮아 근데 이거 될 것 같아. 자 나노 하나 소환해주고. 나나오 그래도 중요한 원범 딜러라고. 자 갑시다. 나나오를 최우선으로 살려줄게요. 제수는 이제 슬슬 나가도 아니 아닌가? 나나오가 아니야. 나나오냐 미래고양이냐인데. 아 둘 중에 하나를 살아라 제발. 제수는 이제 죽어도 돼. 제수 이 정도면은 많은 걸 해줬어. 이제 슬슬 캐슬리랑 코너 시리즈 넣어줘야지. 왜냐면은 고방이 지금 필요해요. 딜러들은 존나 차고 넘쳐 지금. 이제 아끼지 말고 브라 쓸게요. 왜? 거의 나왔어. 세이버 죽어버리는 모습. 이제 3층 남았죠? 못 깨면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고방만 살려 이제. 에일리언? 아 정말 안 되겠구나. 에일리언 절대신 어딨어? 야 이새 해커 아직도 살아있어. 그라티비 넣어주고 스톤에지 넣어주고. 이쯤에서 캐슬리를 넣어주는 거 어떤데? 한 놈만 살아라는 마인드. 소우마 이 새끼 아직도 살아있어. 마도카 그냥 내보내. 캐슬리 아직 쓸게요 그냥. 야 이거 그냥 에이스들 잔뜩 살아남겠는데? 질 자신이 없다. 초특급 에이스들 아직 살아있잖아. 아 이거 못 깨나 싶었는데 깨는.. 야 못 깨는 건 아니고 감당 할라나 했는데 전혀 감당하지 않았다. 그냥 바로 이거 스톤에지랑 여기에 이제 마도 탐정 그라비아 넣어주는 거지. 멈춘다 넣어주고 초데미지랑 배리어 브레이커 파동 못 막지 그냥. 이제 남은 거 단 3층 98, 99, 100. 100층에선 그리고 그 100층 간 사람만 볼 수 있는 히든 보스 있다고 하거든요. 그 히든 보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려줘야 되는 거는 없습니다. 뭘 살리지? 해커 쳐내고 그나마 이제 뜬 적 그거 넣어주고. 잠깐만 여기 오리 있었나? 18 협리 있네. 이쯤에서 좀비 최강 에이스 판도라 넣어주는 거지. 거기에 쓰레기 고방 없나? 이쯤에서 고무고양이 하나 넣어주고 EX 중에서. 아 이 새끼 왜 살아있어 아직도. 쓰레기들이 왜 살아있는 거야. 이쯤에서 퍼펙트도 하나 넣어주자.
퍼펙트 내 딜러. 왠지 못 깰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이게 백도 오면은 좆되거든요. 아, 절. 진짜 설마다, 설마. 자, 하나, 둘. 자, 이거 하나 시간 끌면서 잡으면 돼. 자, 돈 좀 모으고. 잠깐만, 잠깐만. 이쯤에서 이거 넣어주고. 깼다. 좀비 오리 새끼만 죽이면 됐지. 이제 끝났지. 그렇지. 질 수가 없거든. 업가단! 99층이잖아! 어쩔 거. 야, 근데 이게 상위 2%야? 미궁 수준 존나 올랐네. 왜 7개 다 뒤졌어? 에이스는 살았어, 하지만. 99층. 세균맨? 존나 쉬워. 미안하지만 이제 에이스밖에 없어, 나는. 캐릭터 이렇게 많이 남은 사람 봤음? 얘랑 얘랑 그냥 아끼지 말고 다 쓰자. 초고아 파티 어떤데? 너무 근데 고방이 없는데? 아직 에이스 고방 몇 개 있거든요? 다음 파티 좀 레전드로 하고 싶네. 얘들아 가자. 리린이랑 메기도라 그리고 아마테라스 넣으면 우승. 자, 우승. 자동사냥 온! 리린 바로 이제 세균맨 누렁니 세균맨 실드 까주고. 실드 까지는 소리 아주 시원해. 바로 컷! 자, 100층! 렛츠 고야! 자, 키차이 다크 얻어주면서. 이게 상위 2%야 아직도? 최신부 100층 온 고방 살려줘. 여기에 에이스 있다. 에이스 9개 다 뒤졌어? 걱정하지 마라. 아직 나는 캐릭터가 존나 많다 이 말이야. 야옹마 넣어주고, 쿠 넣어주고, 크로노스 넣어주고, 하데스 넣어주고, 태평양의 주인 넣어주고, 캐슬리, 포노아, 성령 캐슬리. 고방이 없는데? 아이, 캐슬리 나가라. 자, 에이스 고방 어딨어? 에이스 고방 여기 있다. 어떤데? 근데 저거 무슨 적이야? 하얀 적, 흰 적인가 저거? 무슨 적이지? 모르겠고 일단 가자. 렛츠고! 100층이다! 저거 뭐 흰 적이야? 빨간 적이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이거 온 힘을 다 해야겠어. 시작하자마자 온다고? 오, 뭐야? 자, 셉니다. 자, 이쯤에서 바로 에이스 개복치 넣어주고. 요즘 맞다, 이번에 개복치 콜라보 했거든요. 개복치 콜라보 확정되면은, 만약에 이 영상의 좋아요가 3000개가 넘다면은 개복치 100레벨 리뷰하겠습니다. 확정 때 뽑아가지고. 자, 라고 하면서. 이 새끼 뭐야 근데. 약간 여왕인 것 같은데? 그 마계 편에는 나 킹이었고. 일단 깼다. 못 깰 수가 없지. 흰적 맞네요. 멈춤이 안 걸리네 제대로. 그냥 너무 쉽게 죽었잖아. 그냥 우승. 다크아이 3개. 개맛있네. 286개 있고. 아, 이거 레어 티켓 한 3장은 줘야 되는 거 아님? 와, 양포 고인물들이 이렇게 많아? 이거 깼는데 상위 2%야? 이랬을 때는 캐릭터 남은 수로 상위 보여줘. 인정? 자, 오늘 이렇게 지하미궁 100층 클리어. 클리어 시간 한 3시간 조금 넘은 것 같네요. 3시간 반 정도? 또 하라고 하면 존나 하기 싫다. 이렇게 양코 숙제 완료.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